사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어떻게 먹이냐 그런 것들이 궁금을 하실 텐데 사실 음식 자체에서 띠는 자연스러운 색깔이 있거든요. 네. 그 자연스러운 색깔을 골고루 섞어서 식단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빨간색을 띠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색깔도 파프리카, 아까 노란 파프리카 있었지만 토마토. 빨간 토마토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쇠고기, 홍합, 그리고 주황색은 뭐 늙은 호박 같은 거, 그리고 노란색으로는 또뭐 된장, 청국장. 아까 따님을 뭐 그런 그 청국장 같은 거 많이 먹신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초록 색깔인 그런 여러 가지의 야채들, 시금치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우, 안 먹어요.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섞어서 먹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색에 해당하는 거는 고등어, 올리브, 그리고 보라색 가지. 저는 가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지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여버릇하면 상당히 가지가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골고루 색깔을 무지개 빛깔로 만들어서 식단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재료들을 가지고 네. 맛있는 아이들이 잘 먹는 그런 상을 한번 차려봐야 될 텐데 네. 장상경 씨가 좀 도움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먼저 밥을 지으실 때는요. 네. 콩밥을 지으신 상태에서 네. 단호박 안에 넣고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주시면 단호박밥이 완성이 되세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생 단호박에다가 그렇죠. 콩밥을 네, 지어 콩밥을 넣고 거죠. 전자레인지는 네. 얼마나 돌려요? 전자레인지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돌리시면 2, 3분? 짧네요. 익어주세요. 네. 그러시고 이제 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청국장을 주로 먹이기 때문에 청국장. 아이가 청국장을 네. 먹어요? 그럼요. 청국장도 계속 먹이다 보면 네. 아이들이 그 맛을 알게 돼요. 이 엄마 청국장 해주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올 정도로. 아이가.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네. 파프리카는 날 것으로 드시는 게 좋으신데요. 뭐 소스에 특정 소스에 버무리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에 살짝 찍어 먹는 정도로 먹고 있고요. 아,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는 살짝 네. 데치신 다음에 네. 양념해서 드시는 방법으로 양념이요? 네. 네. 브로콜리. 저 철분이 있다 그랬죠? 그러시고 네. 고등어는 구워서 올리시는 게 네, 좋으시고요. 고등어는 그냥 구우면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가지나물은 네. 가지를 이제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신 상태에서 참기름이랑 소금에 살짝 버무리셔서 드시면 좋으시거든요. 가지를 먹어야 되고. 네. 가지는 또 몇 분 정도 돌려야 돼요? 가지는 1분 정도만 돌리셔도 살짝 익어요. 네. 아, 그렇군요. 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니, 가지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희 집은 이제 골고루는 아닙니다. 한번 되면 일주일, 2주일 쭉 먹고 끝장을 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이거 요 정도 식단이면 아주 훌륭한 건가요? 아, 네, 아주 훌륭한데요. 무지개 빛깔이네요. 선생님, 뇌에 좋은 음식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데 네. 그 아까 그 설탕 같은 느낌, 단 것이 뭐 포도당에서 이제 뇌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한테 선입견은 약간 설탕 많이 먹지 마! 뭐 치아도 안 좋고 뭐 이런데 두뇌에 좀 안 좋거나 좀 안 좋은 음식들도 좀 있겠죠. 알려주시죠. 네. 뭐 대부분은 음식들이 다 두뇌에 좋고 영양 성분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이 뭐 가공된 단순당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들,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식품 첨가물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연구자들은 식품 첨가물이 ADHD도 일으키고 알러지도 일으키고 또 아이들의 정서를 굉장히 좀 불안하게 해서 분노 발작을 일으킨다라고까지 보고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게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음식들에는 굉장히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저 주먹밥 만들 때도 코에 햄 살짝 데쳐서 네.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식품 첨가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분홍색을 내는 성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색소. 네. 색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색소나 보존제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라면도 네. 우리가 대부분 바쁘면 그렇게 못 하지만 이렇게 물에 삶아서 한번 처음 물은 네. 버리고 그다음 기름기 걸로 제거하고, 네. 그다음 걸로 거기에 이제 기름기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의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한번 삶아서 이렇게 씻겨내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는 햄을 어떻게 안 먹일 수 있나요? 하지만 그럼요. 그렇게 방법을 알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지만 부족하면 또 좋지 않은 거, 특히 부족하면 좋지 않은 거, 철분이에요. 아까 브로콜리나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철분이 또 부족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기억력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기억력도 맞아요. 네, 그래서 철분은 굉장히 우리 그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들, 뭐 그 달걀 노른자라든지 아까 그 우리 VCR에서 보셨던 굴, 조개 그런 것들, 굴 너무 저는 좋아하는데 굴 같은 거 애들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미각을 아 굴이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라는 걸 자꾸 미각을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이 미각도 학습입니다. 철분이 너무 부족해요. 시금치 안 먹은 지 한 2년 됐어요. 가지만 계속 먹었거든요. 네. 먹는 거예요, 진짜. 정말 철분이 너무 필요해요. 그럼 다음 달 식단은 시금치로 좀 바꿔달라고 좀 얘기를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아니, 혜신이는 궁금해졌어요. 혜신이는 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어떻게 먹였어요? 처음에는 굴을 전으로 해서 먹였고요. 네. 굴전을 먹어요? 네. 굴전을 먹다 보니까 애가 굴 생굴에도 아주 잘 먹게 되더라고요. 다섯 살 아이가 생굴을 먹어요? 네. 아, 그러면 뭐 간장을 찍어서 먹이시는 건가요? 초고추장에 저희는 먹이고 있어요. 매운 거 먹는구나. 아, 그럼 혜신 햄버거 피자 안 좋아해요? 햄버거 피자를 오히려 피하고요.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비벼먹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비벼먹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환경입니다. 네. 환경이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아이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미각도 학습이 되는 거죠, 뇌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밥 비벼먹을 때 들기름 좀 쳐서 먹으면 오메가3도 그렇죠. 섭취하고. 네. 그렇죠. 네. 아, 엄마가 맨날 패스트푸드만 좋아하면 아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엄마, 아빠부터 식성을 바꾸셔야 됩니다.